번째 그 프랙티스 2입니다. 앞에 거는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이게 보통 이제 주어 비동사 나오고 완 나오고 주어 비동사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자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면, 그러니까 즉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가 먹는 존재라면 이런 뜻인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10대 아이들은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도입을 얘기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갖고 뭐 함축적 의미를 때려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존재가 뭐냐 하니까 뭐 치킨, 뭐 칩, 케밥, 그 다음 뭐 탄산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내용 그냥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the benefits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어는 benefits가 지금 주어죠. 그래서 of부터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고, 자, 건강한 식사와 운동에 대한 장점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사들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It is a syllabus. 근데 여기서 it은 지금 가주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뒤에 보시면은 비동사 다음에 silly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of 다음에 us가 뭐냐면 의미상 주어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으로 시작하는데 왜 of 목적격으로 들어갔느냐, 지금 뭐 질문 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silly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of 명사를 쓰지 for 명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깨알 같은 쪼잔한 문법성 판단 문제로 저기에 of가 맞느냐 for이 맞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쌍콤마 지금 딱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부모로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us하고 parents하고 지금 서로 동격이 되는 겁니다. 즉 부모로서 우리가 to think, 생각해 보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10대들에게 주로 뭐를? 정크푸드를 먹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리석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어리석을 수 있느냐? expect them, 그들에게, 여기서 말한 10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to perform at their best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뭐 물론 뭐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자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햄버거나 그 피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죠. 이게 건강한 식단으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식사와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이점은 잘 정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10대들에게 주로 정크푸드를 먹인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 최선을 다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In this age of pesticide, hormone treat additives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Better in food for parents and teens need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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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쭉 들어가는데 이것도 잠깐 부족하게 좀 필요합니다. 잠깐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살충제,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중독의 시대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잘 형성된 오늘날의 10대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both that are in foods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in은 지금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 여기까지 지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그 살충제,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아 중독이 아니고 호르몬 치료 첨가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10대들이 잘 형성되었고 기타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음식 안에 있다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살충제라든지 호르몬 치료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에이지니까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부모와 10대들 둘 다는 뭐 할 필요가 있다? Understand that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뭔가가 뭐냐? 멘탈과 그 다음 physical well-being이 aligned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주어 체크해야 되겠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뭐 행복 또는 뭐 안녕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Be aligned with 하면 뭐예요? 조절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 뭐와 함께 조절되어진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조절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개쪼잔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원하미가 이번에 시험 문제 쉽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뭐 과연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휘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중독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제 관계대명사 여기가 지금 관계대명사 자리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또 수일치도 한번 때리겠죠. 그런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오브가 이마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얘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에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에이지가 될 것처럼 음식 속에 나이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페스티사이드하고 호르몬 트리트먼트 에디티브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리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개쪼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갖고 살짝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관계대명사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수를 쓰거나 아니면 위치를 쓰거나 둘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부모들은요, 정신적이고, 그 다음 신체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함께 조정되어진다. 쉽게 말해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depression, aggression, lack of focus, headaches, and so much more.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그리고 can be가 지금 나와있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될 수 있더라? Improved with the right food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올바른 식사와 함께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주어 지금 뭐 기타 등등 얘기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집중력 부족에 뭐 우울이나 공격성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픈 관련된 거 말고 뭐 받아들여라 하니까 뭐 accepted 정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건 그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너의 젊은 사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과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열려있어라. 그럼 이러한 상황이 뭐라고요? 올바른 식사와 함께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이 그닥 그렇게 뭐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쪼잔한 문제 하나 더 가볼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내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요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feed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은 그 먹여주는 대상이 되거나 먹여주는 물건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먹여주는 대상도 나오고요. 먹여주는 물건도 나옵니다. 어쨌든 음식 다 나오는 거죠. 근데 feed on이 돼버리게 되면 내가 뭐라 그랬죠? 무엇을 주식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10대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억수로 비상식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 봅시다. 기왕 하는 거 꼼꼼하게 때려야 되니까. 자, 와 갖고는 문제 출제 가능성은 일단은 떨어집니다. 왜냐, 와시 몇 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언급할 필요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선 주어동사 수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well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well이 지금 documented에 지금 꾸며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부사 써야 됩니다. 그래서 well 쓸래, could 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is silly of us 했으니까 아까 개쪼잔한 문제 of silly, for silly 이런 거 생각해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as parents는 쌍콤마니까 얘는 없애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to think we can feed 하는 거, 이 feed 하는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은 여기 expect 같은 경우도 기대하다 예상하다기 때문에 목적어 이렇게 잡으면은 to 부정사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선생님 perform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perform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erform이란 말 자체는 자타동사 둘 다 됩니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 그냥 뭐 행동을 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 관계대명사 자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 이거 addiction 갖고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수일치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both parents and teens need to understand 이래 나놓고, 그 다음 여기 대접속사 들어가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aligned 하는 거 이것도 연결되다 조정되다 라고 지금 얘기해 놨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조전하게 진짜 이거 비교급 강조 나오는 거 과연 나올까요? 쉽게 낸다 하면 가능하겠죠. 멋지면 스틸을 넣어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도 뭐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뭐 크게 얘기할 거 없고, 혹시라도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e open to this에다가 this에 밑줄 끝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기를 찾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좋은 내용 간단하잖아요. 올바른 식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건강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마음이 뭐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아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what was core competence입니다. core compet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석해 보시면은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was예요. 그 다음에 in one decade예요. 한때 10년간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may become 뭐가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10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디케이드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또 다른 10년에는 단순한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뭔가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걸 갖고 와 대박인데 이거 갖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시점에는 개나 소나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축구로 잠깐 얘기하면은 그 축구 98년도 당시 월드컵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지금 이제 감독인데 지네딘 지단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세유턴 하는 게 있어요. 공 잡고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그걸 최초로 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로 넘어가면은 그걸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또 다른 1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한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바로 for example 바로 때립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as measured by defects per vehicle 하니까 이 per vehicle 하는 건 자동차당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당 결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was 뭐가 되었더라 undoubtedly 하는 말은 의심할 것 없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naturally가 되죠. 당연하게도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게도 핵심 역량이 되어 왔답니다. 어디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자동차당 결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핵심 역량으로 되어 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품질에다만 무조건 초점을 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가 그럼 품질이 좋아야죠. 아니요, 자동차는 뭐 디자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품질 말고도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품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장에 superior reliability 합니다. 김기훈 또잖아. 자, 그 뛰어난 어떤 reliability, 뛰어난 신뢰도는요. was an important value element 합니다. 중요한 가치 요소였대요. 중요한 가치 요소예요. 이거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묶어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 요소였는데
누구에게 있어가지고 고객들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가치 요소였고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차별 요소였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일본의 자동차 제작자들에게. 그러면 일본의 자동차 제작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고객들에겐 당연히 어떤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는 뭔가 차별 요소도 돼줘야 됐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으면 여러분 느낌은 일단 오셔야 돼요. 한때 새로웠던 것이 지금은 당연한 거다. 그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구조 보세요. in 나왔고 take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it은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이 to close the quality gap 합니다. quality gap 하는 거는 이게 흔히 말하는 차이를 얘기하는 게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차이를 close 한 데 있어가지고 몇십 년이 걸렸다 하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close는 닫아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쉽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저 문을 닫을 때도 보면은 문과 저 틈 사이가 그만큼 좁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저 말에서 close 대신에 다른 단어 중에서 우리가 좁히다 하는 뭐 narrow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품질의 차이를 즉 어디와 일본의 경쟁자들 즉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겠죠. 뭐 미국의 자동차 가면 포드사가 있을 거고 독일이면 GM이 있을 거고 일본에는 도요타 뭐 이런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일본 경쟁자들과 함께 이러한 품질의 차이를 클로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서양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한 데 있어 가지고 10년 이상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By the mid-90s quality, by mid-90s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니까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점에서 자동차당 초기 결함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초기부터 먼저 확인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had become 뭐가 되어왔더라? prerequisite이 되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모든 자동차 제작자들에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뭐가 되었다? 선행 조건이 되어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 좀 쳐놔놓으세요. 이거는요. 뭐 새로운 단어기 때문에 요거 갖고는 어휘 변형이든 빈칸이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자 그래서 4부 문장이 조금 길어 보여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게 저 전체 문장이 7개잖아요. 만약에 이걸 좀 다른 식으로 구조를 바꾸게 된다면 여기 competitors에다가 마침표를 때려버리게 되고 but 대신에 however로 바꿔버리게 되면 아예 이게 뭐가 가능해버려요? 문장 삽입이 가능해버리죠. 화제 전환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there's a dynamic at work 합니다. Here that is common to other industries에서 다른 어떤 산업에게 있어가지고도 흔한 어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역학, 역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에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over long periods of time 그래서 오랜 시간의 이 기간 동안에 what was once a core competence may become a baseline capability 밑줄 꺼주세요. baseline capability 저게 바로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능력 그럼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말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 핵심 역량이었던 것은 기본적인 능력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질, 그 다음에 rapid time to market, 시장에 내놓는 rapid time 하면은 급속한 시간, 다른 말로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quick response customer service, 그러니까 빠른 반응의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은 한때 차별 요소였지만 이제는 뭐가 된다? becoming routine advantages 하죠. 이것도 밑줄 다 꼭 별표 치세요. routine advantages. 그래서 일상적인 이점이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배달을 만약에 시키자면 사람이 음식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음식도 식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운송수단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걸 타고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별 요소겠죠. 한때는. 하지만 어느 순간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지나게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끌고 댕기다 보면은 아예 그거 갖고 속도 갖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느려? 느린 게 오히려 바꿔서 얘기하면 차별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뭐 핵심 역량이었다고 했지만은 이제 와서는 뭐가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 그래서 약간은 이거는 무슨 그 변형 문제 예상 가능하냐면은 아까 문장 삽입은 몇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변형 가능하고요. 또 다른 빈칸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요약문 완성도 가능해요. 한때는 뭔가 스페셜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왔다 해서 그래서 스페셜이나 뭐 이런 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멀이나 뭐 아니면 당연한 내추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빈칸 문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호야 내 말 듣고 있나?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넘어갈게요. 자, 아주 인생의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네요. 자, 2000년 이상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떤 말을 썼답니다. 무슨 말을 썼다? 행복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썼대요. It is not something.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That is achieved by pursuing it directly.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t is something. 이것은 어떤 것이냐? That comes out. 나오는 건데요. Through our engagement in purposeful activity.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무조건 추구를 해서 뭐를 해서 뭔가 성취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물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목적이 있기는 한데 그냥 그런 활동이 그냥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했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성취를 하기 전에 있어가지고 뭔가 들어가서 그 활동을 그냥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law of indirect effort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말, 즉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 진술이 됩니다. 그러면은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법칙은요 단순하게 뭔가를 말합니다. 말한다 해가지고 이거 말한다 하지 마시고 이걸 차라리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법칙이 뭐를 의미한다?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 comes to us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리가 지금 동사예요. 이거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Almost는 anything 꾸며주는 거고 거의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것이고 뭐를 포함해서 감정적인 경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괄호 두 개 쳤는데요. 이 괄호 두 개가 전부 다 선행하는 명사가 anything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법칙은 뭔가를 말하는데 거의 모든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것, 뭐를 포함해서 감정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은 즉 우리에게 어떻게 나온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오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까지도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comes to us 갑니다. 그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저 anything 그 거의 모든 것들은 comes to us 우리에게 as 뭐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result가 나왔으니까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오게 되는데 doing something을 하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결과로서 드러나오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를 한다면 이것은 illusive 별표 치세요. 이거 어휘 변형 가는 겁니다. 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피하게 된대요.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추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피해 간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만약에 행복이다. 그럼 돈만 추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돈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은 일이라 하는 게 제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원정훈이가 다음 달부터 학원을 그만둔다 칩시다. 그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 내가 돈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자아가 그만뒀을 때 당장 머리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입니다. 냉정하게. 또 다른 경우 말씀드릴게요. 자, 성창현이가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내신도 맨날 1등급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끊었어. 그럼 너약 끊으면 돼요. 근데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너 끝까지 들어! 익하고 막돈 계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여러 면에서 있어가지고 행복이라 하는 게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뭐 성적을 갖고 얘기할 때 무조건 전교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직접적으로 추구해버리게 되면요, 그 자체가 억수로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100점 못 맞으면 난 인생이 실패자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but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get busy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쁠 때, 즉 that is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쁠 때, 그리고 줄거주세요. Make progress 합니다.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합니다. 우리의 꿈에 대한 어떤 방향을 해서 계속 진전해 나갈 때. 그러니까 결과를 바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목적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 때. 아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Feeling very happy.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했어. 아, 성취감. 오, 이게 좋아. 나중에 시험이 100점이 나오든 90이 나오든 80이 나오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2시간, 1시간 반 정도 줬을 때 내가 오늘 50문제 풀어야지. 그럼 50문제 풀면서 쭉 풀었어. 그냥 푸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오늘 이 정도 했군. 만족. 끝. 이런 식으로.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라 그냥 정신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가 된다? Subject to the law of indirect effort 합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또한 subject 되기도 한다 하는데, 이 subjec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지배를 받는단 말이 지금 뜻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요, 높은 수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by 뭐 함으로써 setting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함으로써 높은 목표와, 여기서 말하는 뭐 goals하고 objective는 사실은 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로 해석하진 않을게요. 근데 얘는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랑 objection은 반대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목표들을 성취함으로써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as we move forward step by step,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할 때, 그 다음에 step by step, 나란히 나란히 한 계단 한 계단씩 갈 때, 그리고 일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 그렇게 될 때에 일단 우리는 뭘 느끼게 된다? 우리 자신이 삶에서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 more capable하고 좀더 유능해집니다. 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 훨씬 더 많은 도전들을 take on, 받아들이는데 좀더 나아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테스트 A라는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
그두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훈이가 있어요. 그럼 요 둘이가 있는데 이 시험을 둘다 100점을 맞았어. 근데 하람이한테는 너는 참 머리가 좋구나 하고 정훈이한테는 넌 참 노력을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머리가 좋다 하는 친구는 A 다음에 B로 넘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계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노력을 잘한다 하는 친구는 여기서 이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뭔가 정신없이 뭔가 자기가 계속 뭔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성취를 하게 되고 언젠간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야. 벌써부터 목표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아 선생님 목표를 잡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생각을 빼시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죠? 어 그래서 그 내용이고 여러분 해석하실 때 특히 그 아까 find도 나왔죠. find 제기대명사 feeling은 결과적으로는 find 그러니까 결국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이걸 굳이 뭐 직역한답시고 우리 스스로가 매우 행복하고 있다라는 것,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해석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에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 make하고 get이 지금 병렬 구조예요. 이런 거는 조금 낚을 수 있거든요. make 쓸래, making 쓸래, 아니면 하다못해 makes 쓸래 이런 식으로 그런 병렬 구조 문제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